저 플리즈. 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와! 시작! 외국녀. 안녕하세요. 외국녀입니다. 희망 테이. 한국 한잔. 일본 세키. 미국 츄리. 헤이. 이제 술 마셨으니까 게임 하자. 게임 얘기를 올려서 어떤 게임이냐면 모국어로 말해요. 헤이. 원래는 몸으로 말해요. 네, 원래 그 설명을 몸으로 표현을 해서 맞추는 건데 난이도를 좀 높여서 주제를 퀴즈에 내주면 내가 설명 궁금하러 말. 근데 여기 세 명을 맞춰야 돼. 절대 못 맞춰. 제가 진행자. 언어 별로 다 아니까. 그럼 진짜 순서 정하자. 대시우가 한국말로 시작하자. 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안돼! 시작! 이거는 초록색이고요. 신호등. 높아요. 신호등. 아, 높아요. 나무. 높이 높이 있어요. 산. 높이 높이. 어? 바로 맞추는 건가? 그건데 술도 있어요. 술 이름에 한라산. 어? 뭐? 한라산 정답! 예.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 바로 맞췄어. 난 몰랐어, 이거. 술이 있잖아. 언니가 산호등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생각하는 산은 갈색이나 회색. 나무가 초록색이. 나무가 초록색인데 근데 산은 그냥 보면 초록색. 초록색 아닌가요? 애기 때 산 그리라 그러면 초록색. 세모의 초록색이. 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요? 미국의 회색에다가 제일 톱에서 화이트. 자, 첫 번째는 한라산 학장 1점. 예. Yeah. 잠깐만요. 들어봤어요. 네, 영어로 하면. 영어야. 어떻게 해? 둘이야. 아니 쉬운 영어로. Maybe. Okay, so it happen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Slow motion, please. It happen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Big, big deal. 아니야, big deal. 무슨 해가? 이거 새해래, 새해 얘기래. 아, 새해. 어, 잠깐. 야, 둘이 한 팀 아니에요. So it happens in America, but it's a bigger deal in Asia. Asia. 완전 큰 힌트를 줬어요. It's a holiday. Holiday. Oh.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미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쉬는 날이다. 그게 언제야? 그게 언제? A rest day in Asia. First day. 1월 1일. No. Close though.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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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긴 거야? 진지해요. The Asian New Year. Asian New Year. It's the first day of the lunar cycle. Beginning of the year. 그러니까 1월 1일. 사키는 캐치 잘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왜 안 맞추지? 설날. 설. 설날인가? 제가 잘못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새해 얘기래. 아, 미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에이지안 뉴이야. 설라기가 말해줘서 맞췄어요. 자, 한별 설라 1점 시작. 고도모다치가 민나 스키나 히게노 나가이 오지산. 초등학생. 하이. 고도모다치가 민나 다이스키나 히게노 나가이 오지산. 오지산? 다이스키. 다이스키 좋아해. 히게가 나가이노. 히게나 난가에노. 부윤이 어진이 기대거든. 힌트 줄게요. 다섯 글자. 응. 다섯 글자.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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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우리가 좋아하는 남자. 소고산. 소고산이야. 근접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자, 힌트 하나 줄게요. 색깔로 가면 빨간색. 꽃이 남자. 꽃이. 꽃이 남자 뭐야? 누구야? 꽃이. 스파이시 남자. 너는 대박! 산타 크로스! 에이! 빨간색이지? 코치나! 대박이다!
이렇게 애슐리 1점. 이제 5점 들어왔어요. 내가 중국말로. 아, 언니는 중국말, 일본말, 영어 섞어서. 언어 별로 다 아니까. 나 이카이스 先, 4个字. 4个字. 야스미노 토끼니 이츠모 야르코토. 빨래. 청소? 가족도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연인끼리도 많이 해. 청소? 무슨 청소를 하지? 4个字! 4个字! 어. So we always go or do in summer or winter. 아, 3월? 3월, 5월. Summer or we always go or do in summer, 3월, or winter. 해외여행. 아, 맞아요? 정답! 해외여행! 아, 진짜? 야, 와, 너 잘 맞추나 해. 좀 안 맞출 줄 알았어. 이번에 중국말로만 할게요. 아까 좀 쉬웠으니까. 에, 안 쉬웠어. 일곱 글자요? 7个字. 우와. 하시 동화. 동화. 동. 화. 화장실. 동이야? 일본의 동화. 일반 동행. 일곱자야. 전화 통화. 일곱자야니까. 영화 제목. 일곱자 영화를 아예 모르는데. 还有一句很重要的台词或者一句话，在门的另一边拥有着所有的时间。 韩国的海报上面有一只很大的猫。 고양이. 잠하시는 고양이. 땡. 主角是一个女生. 안돼. 她 지금 绑马尾的女生. 고양이 맞아요? 있었어. 수즈메. 수즈메 뭐? 수즈메 문단속. 아, 쉬웠어. 수즈메 문단속. 그 6개 되 수즈메의 문단속. 예! 에 있어. 왜 했어? 수준 에 했어. 아, 했어? 아니, 발음이 아니야. 아니, 괜찮아. 네, 에 문단. 와, 근데 진짜 어려워요. 중국말 진짜 어려워요. 2점, 1점, 2점. 공동 1등은 슈리랑 사키. 우리 뭐 알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뭔가 재밌어서 이런 생각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더 추천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외국이었습니다. 안녕! 둘, 셋!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